시골 공기하고 이런 흙만져서 괜찮은 거야? 그리고 맨날 풀 뜯어먹어서 사는 것 같아. 그 드레라는 풀 같은 거 그런 것만 잘 뜯어먹어도 고칠 수 있대.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그래요. 나 보니까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살았구나 그랬다니까. 그렇게 하는 신랑이 어딨어? 잘어요. 달리가루 뭐 있어 다 뭐고 묻어놓은 게 어딨까? 근데 우리 집 앞에는 우리 집 앞에 요구한 오면서도 우리 집 앞에는 일이나 하라고만 잘할까 그렇게 나한테 잘 안 했어. 아저씨도 잘하지. 아니 다른 건 잘이야. 근데 그렇게 자상하진 않아. 문희 씨가 문자씨를 위해 해준 것 중 가장 잘한 일. 이곳으로 돌아와 지금의 삶을 택한 것이 아닐까. 그 시간. 얼마 전 씨뿌린 밭을 살피는 문희 씨. 너무 이끼가 많이 끼는 거야. 이 겨울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 파랗게 벌써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땅의 색깔이 아니고 좀 이끼가 좀 자리 잡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손질을 한 번 더 해주고 또 크레바스도 메꿔주고 그러고 있어요. 인생사도 모든 사업도 일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하는 자가 없으면 너무 게임이 쉽잖아. 근데 이제 이 달래도 지금 겨울이니까 풀도 안 나고 아무리 자꾸 달래만 이쁘게 날 것 같은데 막상 심어보면 안 그렇다는 거야. 왜? 방해꾼이 다 있어. 풀도 이렇게 나오고 조금 이렇게 파랗게 자리 잡은 게 이끼라는 녀석인데 아, 이끼가 산에나 있을 것이지 왜 여기를 찾아오냐고.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 이끼가 자꾸 생긴다. 이름 참 이쁘죠, 달래? 그러니까요.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이쁘게 졌을까? 내 마음을 달래주는 달래. 결국 어쩔 수 없다. 남들보다 더 많이 신경 쓰는 수밖엔. 사랑을 준 만큼 나한테 답을 주리라. 답을 받으셨어요? 뭐 항상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기쁘잖아요. 죽었고 허리가 좀 아프고 땀이 맺혀서 더워도 마음이 즐거우면 답을 뭐 바라고 하겠어요?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. 내 마음의 결정. 제일 좋은 걸음은 농부의 발걸음이라 하지 않던가. 아이고 허리 한번 펴자. 초보 농부 문희 씨의 땀내라는 날이다. 세상에 겨울 덥다 겨울 더워. 거꺼야 얼마니 왔냐? 다 도망가지 또. 빨리 도망가지. 아 이 추위에 너네들 안 앉는다. 농촌에 살며 그는 180도 달라졌다. 닭을 잘 보면 이 좀 왕관 쓰고 있죠. 그 닭의 이 왕이야 왕 쉽게만. 이게 이제 얘네들이 난 알이거든. 그게 잘 먹어 좋게 잘 먹어. 예전엔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이 갔었는데 이젠 뭔가 키워내고 보살피는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. 그래도 이 추위에 이 알을 놔주는 게 너무 반가워. 원래 너무 추우면 안 낳거든. 하여튼 이쁜 녀석들이야. 올라갈 때 우리 딸 아들도 갖다 주고 또 뭐 처형도 때로는 주고 처리도 주고 같이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 거야. 아유 추워. 아유 손 싫어. 돈은 참 괜찮게 만져줘. 괜찮게 만졌는데 그 중요한 일은 돈을 몰랐어요. 그러니까 돈이 소중한 건지 뭐 뭔지를 몰랐어. 사실 뭐 하루 벌은 돈이 집안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되니까. 결정적인 삶의 방법이 바뀐 것은 시골에 와서 오늘을 즐겁게 살자.
날마다 이제 무슨 계획은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생활은 오늘이다. 오늘도 즐겁고 내일 가면 내일 또 오늘 즐겁고 날마다 오늘.